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오게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어디인지 이제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저기 그, 예를 들어서 표지판 같은 게 없으면은 진짜 맞추기 어렵고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곳에 제가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바로 이런 데야.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이 네가 네 장소를 정확하게 맞추면 그곳으로 구조선을 보내주겠다.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은 네가 찍은 장소까지 걸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럼 아주 절실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내일 도전. 오늘의 도전.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어디냐. 남은 시간 딱 나오네요. 2분 57초밖에. 아이고.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 자, 최선을 다해서 추측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야? 나무가 있고요. 그렇죠.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고. 집이 있네요. 집이 뜸뜸은 있는데,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집 같지는 않고요. 그쵸? 휴양지인 것 같기도 하고, 도로 상태 같은 걸 보면,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약간 미국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아스팔트가 이렇게 손상되면, 그쵸? 그걸 하죠. 그죠, 보통. 이 나무, 이 벤치 같은 거 봐도, 그쵸? 약간, 아, 이거 이제 헷갈리네요.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지금 뭐 인간적인 뭐 지표가 별로 없어요. 그쵸? 인공물이 있어야 뭔가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연 그런 것밖에 거의 없어요. 그쵸? 아,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예, 그쵸? 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오른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영국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캐나다 호수가 많은 데는 거의 호수는 캐나다 같은 게 많은데 거기 호수가 아니라 강줄기, 호수와 연결되는 강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더 가봅시다. 좀더 가봐야 돼요. 지금 아직 그거예요. 단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Not pass 그러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인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겨요, 지금. 캐나다의 시골.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 것 같고요. 지금 5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서 추측해 봅시다. 예, 캐나다의, 퀘벡, 이런데, 좀 약간 호수가 많고, 시내가 있고, 이런데, 플라이 낚시 하기 좋은 이런, 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네요, 글씨가. 30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찍어야죠, 뭐. 캐나다로 찍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주에 이렇게 강줄기로 되어 있는, 호수의 끝, 이런데. 이런 데를 한번 찍어 봅시다. 19초 남았네요. 봅시다. 어우,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452km나 떨어졌네요. 예, 위스콘신주였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네. 저는 1889점밖에 못 받았네요. 예, 저는 퀘벡으로 찍었는데, 어쨌든 북아메리카는 비슷한데, 여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대호 주변이네요. 예. 좋습니다. 일치 즐겼으면 좋고요. 다음 라운드 가볼까요? 예. 자, 여긴 또 어디냐. 와, 여기는 깨끗한 집, 깨끗하고. 사람은 약간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인데,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캐나다인가? 아, 집이 예쁘네요. 그쵸? 집이 예쁘고, 또 여기 무슨 호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봅시다. 이게 상품 간판을 가려놨네요. 미국인 거, 미국인 거, 미국이나,
또 캐나다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오른쪽 차선으로 다는 거 보니까 영국 건 아니고, 호주나 영국은 아니고요. 그쵸? 길이 참잘 조성돼 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캐나다랑 좀 비슷하죠? 풍경이 웨버. 프로페셔널. 북미권인 물씬 납니다. 예? 북미. 여기 있다. 지금 1분 45초 남았네요. 습자. 그전에 뭐가 있었는데? 습자. 여기 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큰 스트리트. 코망체. 코망쉐. 이거 약간 그거 아닐까요? 코망쉐? 뭐 이렇게 해서, 코망쉐? 뭐 이렇게 해서, 불어를 쓰는 북미권. 캐나다에. 이거야말로 뭔가 캐나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같아요. 캐나다. 이거 아까 전에 동양인처럼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 이민자들이 있는 캐나다 같은 데인 것 같고, 여기는 또 흐리게 처리되어 있네. 네. 여기 또 지표가 있습니다. 그쵸? 멀베리 스트리트, 멀베리 스트리트, 멀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높은 점수 받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검색해서 맞추는 걸 텐데. 여기 할머니는 저기 유럽 사람 전생이었죠. 캐나다 또. 아까 전에 거기 퀘벡 이런데 아니 캐나다인데 이게 봐봐 오타와 온타리오 이런데로 몬트리올 토론토 이쪽 근처인 것 같아요. 얘네들 찍어봅시다. 아또 틀렸네. 미국이네. 아씨 미국이 많이 나오지. 캔자스 시티네요. 아씨 캔자스 시티 이거 어떻게 알아. 캔자스 시티였습니다. 1329점밖에 못 얻었어요. 아 참. 자, 여기는 조금 건조해 보입니다. 그죠? 건조해 보이고, 겨울인 것 같고, 아까 전에 보다는 약간 더 시골인 것 같고, 들어도 제대로 포장되어 있지 않네요. 그죠?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만 나오, 미국이나 이쪽나만 나오나? 또 미국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 캠핑카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그죠? 이런 거 보면, 예, 미국인 것 같죠? 그죠? 예, 미국인 것 같고, 파울러라고 돼 있고, SDA. SDA. 이거 뭐지? ST. 아, 이거는 저거죠. Stop. 영어권. 미국이네, 이것도. 또 미국입니다. 그쵸? 우측 차선인 것 같고요. 미국풍이에요. 게러지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보면, 그쵸? 예, 미국. 같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지방이냐? 하도 넓어서 그죠? 이건 미국인 것 같은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는데 지표는 잘 나타나지 않네요. 이거 보면 굉장히 이거 보세요. 전봇대도 남으로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되게 낙후돼 있는 지방인 것 같은데 남부인가? 미국의 남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주만이라도 나타내는 게 있으면 좋겠네. 주, 그쵸? 주. 스테이트만이라도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좋은데. 아, 여기 뭐가 있다. 로빈슨가. 로빈슨 스트리트. 미국인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의 남부. 스프링클러 있고. 미국에 게러지 있고 미국인 같죠? 67번가 67번 도로 미국 67번 도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조지아주 앨러베마 아틀랜타 67번 도로 있는데 보자. 76, 65.
65, 85, 65, 27초밖에 안 나왔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찍어야지, 지금 어떻게. 제일 가까우니까 67하고. 으이씨, 엄청 떨어져 있네, 이것도. 아, 어쨌든 미국은 맞았네요, 그쵸? 오늘 다 미국만 나오네. 텍사스주네요, 텍사스주. 남부, 이거까지 맞췄는데, 텍사스주구나. 여기에. 저는 여기로 찍었는데, 예? 근데 여기였어요, 그쵸? 2164. 다음엔 좀 미국 아닌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유럽풍인데요? 그죠? 폭스바겐 있고요. 그렇죠. 폭스바겐 있고, 지금 잘못 자동차가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다니나? 유럽풍인 것 같습니다. 유럽, 미국. 기브웨이, 미국인 이스트 코스트라고 돼 있고, 자동차가 이거 지금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국인데 이스트 코스트라고 돼 있으니까 오른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의 오른쪽, 영국의 그 우측 해안 쪽,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약간 우중충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업 도시풍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보다 조금 덜 가서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렇죠? 스코틀랜드 우측에 그런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커머셜, 피싱 태클 같은 게 있는 거 보면 해안 지방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이스트 코스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개를 다니고 다니는데 알래스카 멜로미트 같으니까 좀 추운 지방인 것 같고요. 그쵸? 파이낸스 카, 글래스 세일즈라고 돼 있고, 굉장히 표지판은 엄청 많은데 거리의 지표가 될 만한 장소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전형적인 영국 날씨인 것 같고요. 그쵸? 영국의 오른쪽 도시인 것 같고, 무슨 피자 이런 거 나와 있나? 무슨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콘타이프 옌델 이런 거, 포스트 이런 건 영국풍이죠,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허브. 아, 시간이 없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역시 영국으로 그냥 찍어야 되죠. 영국의 오른쪽에 조금 북부, 맨체스터, 이런 맨체스터의 동쪽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예, 이건 거의 맞췄네요. 근데 여기 노비치라고 조금 더 남쪽이었군요. 예, 이쪽 노비치. 예, 이건 그런 대로 잘 맞췄습니다. 다음에. 미국같이 큰 나라가 진짜 맞추기 힘들군요. 야,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산이 뜨문뜨문 보이고, 양떼가 뛰놀고 있고요. 그렇죠? 약간 여기도, 유럽 같죠? 침엽수가 있고, 이렇게 관목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저기 그런 거, 담장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것 같고요. 다소 깨끗해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지판도 이렇게 돼 있고, 낯설고, 영국식 장원인 것 같은 느낌. 옛날에 인클로저 운동하던 때 그런 느낌. 유서 깊은 영국의 산골 마을 느낌. 영국 아니면 유럽의 어느 지방인데, 아무래도 영국식의 깔끔함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저런 산이 있다. 산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간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간판은 잘 보이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담장을 이렇게 해놨다는 게 센스가 있죠, 그렇죠? 참.
농장인데도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그런 데인 것 같고, 양을 넣어서 기른다. 유목을 주로 하는 어. 근데 이게 침엽수가 조금 많고, 앞에 산이 보인다. 그쵸? 그다음에 양을 넣어서 기른다. 예전에 그 누구죠? 그 토마스 게인즈버러였나요? 그 사람의 무슨 아니, 무슨 뭐야? 토마스 게인즈버러였나? 그 레이놀즈였나? 뭐 어쨌든 무슨 그 정원을 그린 그 귀족들 그 그린 그림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장원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뭐 영국의 한 지방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찍어봅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영국에 좀 산이 보이는 데가 있네. 영국도 좀 북부 지방에 산이 보이나? 런던 이런 데. 영국에 산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닌가?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예. 이렇게 산이 많이 보이는 일쯤 글래스고 있쯤 아닐까? 아우 완전히 떨어져 있네. 야 이거 뭐 뉴질랜드인가 봐요. 야 완전 틀렸네. 아 그치 뉴질랜드 양이 많으니까. 아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건 뭐 완전히 틀렸네요. 그죠? 18,534km나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를 구조해 주시려면 영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딱 그랬는데 이렇게 그쵸? 뉴질랜드 걸어갈 수도 없고 그죠? 아 참. 자, 그래서 오늘은 완전 형편없네요. 오늘은 지금 보면 9,894 포인트밖에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저겁니다.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좋았네요. 다음에 더 좋아지겠죠? 그죠? 2만 5천점 받은 사람 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그죠? 1등은 말이죠. 총 14.2m밖에 차, 그 오차가 없어요. 대단하네, 이 사람.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네? 저는 9천점밖에 못 받았는데. 네? 그죠? 여러분, 9천점이면 순위에 뭐야. 100위 안에도 못 드는 성적이. 보자. 어디야? 37위입니다, 그래도.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나 보죠? 37위 했네요. 이거 가지고도. 그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